네, 전국에 계시는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진학 담당 선생님, 그리고 고삼 담임 선생님. 아울러 연세대 특기자전형 지원을 하는 제자를 둔 선생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이미 S 플러스의 홍사명 원장입니다. 많은 문의 중에 하나가 연세대학교 특기자전형 추천서를 어떤 내용으로 구성을 해야 될지, 그리고 학생이 어떤 면을 추천서의 내용으로 넣어야 될지에 대한 문의가 많고, 실제로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 어떤 경우에는 추천서 내용을 제가 의뢰받는 그와 같은 사례도 있고 그런 부분과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과의 내용도 전달 드렸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추천서에 적합한 그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게 될 기회가 돼서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광스러움을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연세대 원하는 그와 같은 시키자 전형 부분과의 추천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또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연세대에서 원하는 그와 같은 어, 내용 구성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거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어, 제자들을 또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이제 키워내는 이제 담당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은 많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대학들 일반 학과들은 우리말 자소서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어, 추천서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데 연세대는 학생들이 써야 되는 자소서 자체가 영어고 그리고 추천서도 우리말 추천서도 있고 영. 어 영어 추천서도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국내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우리말 추천서를 기준으로 해서 추천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외고 학생들은 해외에서 영문 추천서 부분 것으로 많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기자 국제 계열에 대한 추천서의 내용 구성이 그럼 일반 대학, 일반 학과의 내용 구성과 어떻게 차별화되어지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그마한 팁이 되고자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달하는 고와 같은 내용입니다.